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이라고 합니다. 출연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뒷모습만 자를 거예요. 아, 그래. 네. 열어봐도 돼요? 열어봐주세요. 작품 이름도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남자 최우수 연기상 올빼미 류준열 축하드립니다. 류준열님은 영화 올빼미에서 소연세자 죽음의 유일한 목격자인 주맹증 침술사 천경수 역을 맡아 섬세하고 서늘한 연기를 보여주며 충무로 대표 배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진짜 그냥 놀랬죠. 뭐 좋다 나쁘다 뭐 쑥스럽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일단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갔다가 오랜만에 또 시상식이고 아는 뭐 동료들 선배님들 뵙는 그런 기분으로 갔었는데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너무 놀랐죠. 다들 뭐 이제 말은 네가 받을 줄 알았다 막 이러는데 저만 몰랐던 건지 너무 놀래가지고. 네. 준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러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사실은 제일 기뻤던 순간이 이제 노미네이트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가 진짜 받을 때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런 깜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툭 누군가 얘기해 줄 때 다 같이 막 좋아해주고 막 야 너 축하한다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노미네이트 된 선배님들 또 이름을 들으니까 더 막 벅차고 가슴 벅차고 막 이랬었는데 앉아서 이제 한 명 두 명씩 받으시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막 뭐 준비를 일단 뭐라도 해야 되나 바보 안 되려면 그냥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두 마디씩 뭐 얘기하지 수상소감 뭐 얘기하지 이러다가 네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튀어나온 거죠. 이렇게 뭐 지금 보면은 막 상을 봐야 되는데 꽃을 보고 있고 막 정신을 못 차려. 좀 수상소가 막 무슨 얘기하지 막 뭐 나의 어떤 신념을 나의 어떤 마음을 막 얘기할까 막 이런 얘기도 생각을 하다가도 다 부질없고 이제 뭐랄까 좀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왜냐면 소감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이 상을 받고 나서의 기분이잖아요. 감정들. 결국 영화라는 게 혼자 찍을 수 없고 다 같이 고통이든 기쁨이든 나누면서 이렇게 하나의 작업을 완성했을 때 좋은 작업이 나온다는 거를 너무 알게 됐고 또 다 형들이 다 또 축하한다고 연락도 오고 의뢰 이제 뭐 영화 나왔으니까 잘 봤어 잘 볼게 뭐 이게 아니라 야 영화 좋다 너무 재밌다 어떤 친구 동료 배우 형은 뒤 영화 중에 가장 재밌었어 막 이러면서 최고였어 앞으로 이런 작품만 더 많이 해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진심으로 와닿는 거예요. 막 그 극장 딱 보고 나와서 바로 연락 오는 그 감정 있죠. 그게 느껴지잖아요. 아 이 사람 지금 영화 막 보고 나왔구나 기뻐서 제 전화한 거구나. 선배님들 특히 연락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보듬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하고요. 앞으로 같이 작품을 할 분들에게 미리 저의 실수를 보듬어주시기를 구하고 용서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감사 인사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노미네이트 될 때가 가장 기뻤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뭐 두 배, 세 배 됐던 게 노미네이트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되고 은진이도 성철이도 다 이렇게 배우들이 같이 이렇게 노미네이트 되니까 저는 사실은 뭐 올빼미가 그래도 뭐 두 개는 받지 않겠어?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런 기대로 두 개 안 주면 너무한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갔었는데 또 오랜만에 동생들도 보고 이러면서 근데 그래도 좀 나이가 먹고 철이 좀 들었는지 동생들 못
받고 제가 받으니까 이제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이게 뭐 다들 뭐 미안한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또 그게 또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너무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마음들이 들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아무래도 감독님. 감독님은 작품상 받은 것보다 감독상 받은 것보다 배우상 받은 게 제일 기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개 중에 어떤 상 받았어요? 저는 작품상. 네. 감독님이 뭐 한 번밖에 못 받는 게 이제 신인 감독상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저도 받아보니까 뭐 이렇게 뭐 그때는 이제 얼떨떨한 기분이 더 컸지만 작품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님의 힘, 뭐 배우만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그러니까 꼭 촬영 스태프뿐만 아니라 뒤에서 제작하는 분들, 뭐 저희 회사 대표님도 이게 영화 제작을 함께 하면서 처음으로 나온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상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시상식에서 저희 대표님도 옆에 앉아 계셨는데 그것도 되게 기분이 묘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쑥스러워하시고 수상소감, 참 그 수상소감 다시 돌려봐야 되는데 그거. 그러니까 본인도 받을지 몰랐는데 받고 나니까 그냥 정말 고맙다는 말만 생각난다고 그러시면서 워낙 쑥스러워 많으신 분인데 그만큼 감사하다는 말이 흔한 말 같지만 가장 먼저 들고 계속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작품상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명이 고생했던 걸 탁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작품상이 저는 가장 좋았어요. 네. 지금도 트로피가 집에 한 개도 없고 그동안 뭐 몇 개 이렇게 상을 받긴 했는데 그 상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 상을 받고 나니까 좀 뭔가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그 전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냥 상 주셨네 뭐 이런 느낌보다도 확실히 이제 좀 책임감이나 무게감이 더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냥 상을 저 상 별로 관심 없고 열심히 하면 따라오는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큰 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의미가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부여해야 될 정도로 좀 무게감 있는 어떤 사건이었던 것 같고 이 상으로 하여금 제가 더 좋은 배우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넣을 자리를 만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목표는 다른 건 없고 정말 오래오래 작품하는 거. 그래야 확률적으로 노미네이트도 좀 많이 돼요. 받으시는 앞으로 받으실 사람도 너무 많아서요. 그쵸. 아직 지금 몇 개 남았거든요. 농담이고요.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연기만 잘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나 저 친구랑 일하니까 뭐 1년에 반을 같이 해도 부담 없다. 너무 좋다. 저 친구 한다고 하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배우가 돼야만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연기만 잘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를 점점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우가 되고 싶고 그런 목표를 좀 따라가다 보면 팬분들이 참 작품을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충족시켜 드리지 않을까. 네. 작품 많이 하고 싶죠. 아무튼 상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되게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집에 가져가서 좀 부모님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 트로피를 한 번도 못 보셨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가져간 적이 없으니까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건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고 이제 앞으로 더 지금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배우가 돼요.
돼야죠. 네. 아, 올빼미라는 영화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작품, 더 좋은 영화, 드라마 찍으려고 많이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류준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